지금은 무드온이지만 예전에 소통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4년 전이죠. 줄임말이요. 뭘 혹시 뭘까요? 유추가 되세요? 소통. 줄임말이거든요. 지금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소녀들의 통치자. 내가 되게 부끄럽다. 네. 아, 네. 저 솔로로 붙어방하기에요. 알림장을 나눠줄 테니 이제 숙지해줘요.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돼줘요.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키면 선물을 줄게요.